인간은 데려왔어? 피. 빨리 피좀 줘. 힘들어 죽겠어. 얼른 먹어야 될것 같아. 인간의 피. 안 먹으면 계속 힘들 것 같아. 얼른 좀 빨리. 인간 어디서 데려온 거야? 인간한테 들킨 건 아니겠지. 해보면 애 인간을 찾는 자들이 있을 거야. 조심해. 자칫 잘못했다간 또 들킬 수 있으니까. 알지? 얼른 한자한테 걸린 건 아니지? 다행이다. 너도 알잖아. 우리 정체가 탄로나게 해봐. 보면 인간들뿐만 아니라 헌터들이 오니까 만나주지 않는다고. 니가 더잘 알잖아. 그 제발. 헛된 행동 하지 마. 자칫 잘못해서 우리 목숨 날아가니. 알았지. 빨리. 빨리 피좀 줘. 나 힘들어 죽겠다고. 보충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잘 알잖아. 아직도 헌터들이 우리 노리고 있는 거지. 아무튼 조심해야 되겠어. 언제 헌터들한테 걸릴지도 모르니까. 맞아. 헌터들한테 잘못해서 걸렸다가. 그나는 오는 끝이니까. 응. 이제 웬건 어떻게 할 거야? 좋은 생각이 됐어.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? 웃으려고. 인간은 눈을 안 뜨게 해놔야 돼. 하자 잘못해서 실수라도 하면 분명 꼬리가 밟히니까.
조심하고. 나도 알겠는데. 그래도 혹시 보잖아. 뭐 엄중해. 메신저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? 하긴, 우린 인간이니까 배신 안 하겠지. 맞지? 맞아. 우리끼리 배신할 일은 없고. 인간들끼리는 배신 엄청 잘한다고 하던데. 그렇게 말이야. 아무튼 조심해서 되는 것 같아, 나. 잘못했을 때 기억을 하면 우린 그때 바로 여기 떠야 되니까. 응, 맞아. 일단은 우리도 몸을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겨보자. 그래야지 인간들한테 안 들키지. 차지 잘못해서 인간들한테 우리 정신을 탈라면 바로 오면 가만 안 있을 거야. 우리의 약점이 있잖아. 우리 햇빛에 나가면 피부가 타버리니까 나가지 못하잖아. 그러니 낮에 움직이지 못하니 밤에 슬쩍 움직이는 거지. 맞아. 일단 인간들한테 최대한 조심해야 되겠어. 네가 데려온 저 인간도 조심해서 데려놔야 될것 같고. 응. 저 인간 어떻게 되는 거야? 어떻게 했길래 그래? 설마 뱀파이어로 변해서 습격한 건 아니지? 뱀파이어 변해서 인간들 공격했다간 들키기도 한 날, 우린 그친 거 알잖아. 혼자 있던 녀석이야? 아니면 다 언제나 같이 있던 녀석이야? 항상 조심해야 돼.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맞아. 혼자 있던 녀석 하면 상관이 없지만 둘이 생겼으면 다시 한번 다시 들킬 수도 있잖아. 한 녀석 잡고 한 녀석 넘어가 버려도 하면은 너도 잘 알잖아. 이번 건 너무 위험했어. 근데 그렇게 위험까지 하면서 인간을 데려오는 것좀 아니지 않아? 인간의 피는 먹어야 되지만 인간의 피나 동물의 피나 같은 거 아니야? 맞아, 인간의 피나 동물의 피나 같은 거니까. 아, 이제 어떻게 할 거야, 저 인간은? 뭐 좋은 방법이 있는 거야? 어떻게 처리할 건데?
실수라서 저희가 불태웠다. 큰일 나.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. 함부로 태우면 안 돼. 일단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. 어느 정도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지. 못돼서 행동했다가 이렇게 지킬 수 있어. 맞아. 애초에 인간들 따위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말이지. 어쩔 수 없군. 저 인간도 참 불쌍하네.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.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. 만약 헌터들이 우리 위치 알기라도 하면, 맞아, 우리도 사라질 수 있잖아. 우리도 어떻게 할지도 몰라. 그러니까 최대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. 함부로 불태웠다. 인간은 지키기만 해. 우리 살 수도 있고. 맞아. 그래. 아직도 생각나는데. 뱀파이어한테 물리고 싶은 것도 아니었는데. 이렇게 뱀파이어가 될줄 누가 봤겠냐고. 맞아. 다들 다 하나씩 사연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. 그치? 우리끼리 인간 대용 뭐 알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지? 왜 있잖아. 제일 높은 거. 우리 뱀파이 중에서 제일 높은 분 있잖아. 그분한테 들켰다가 아마 다 쫓겨날 수 있을 것 같은데. 최대한 그분한테 안 들어가게 하는 거야. 알지? 당연히 알지. 어떻게 되지? 그분 모르게 얼른 처리하자, 우리끼리. 인간 계속 여기다 둘순 없잖아, 저희가. 맞아. 잘 잘못해서 디케어도 하면 우리한테 물어볼 게 뻔해. 무슨 짓을 했는지. 함부로 인간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. 어쩔 수 없지 뭐. 최대한 시간을 아주 벌자고. 누군가가 시간을 끌어줘야지. 그래야 나머지들이 인간 처리할 수 있잖아. 누군가가 조금이나마 시간을 끌어줘야지. 처리할 시간 조금이나마 벌수 있지. 만일 헤드웨어에서 잘못했다면 우리 도리지만 인간들한테 우리의 정체가 될 수도 있는 거야.
어쨌든 그러면 각오를 하고 지워야 되겠지. 혹시 모르니까 내가 시간 한번 끌어볼게. 그 틈에 넌 해도 돼. 저 인간. 알았지.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끌수 있을 수 있는 만큼 끌어볼게.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도 끌수 있는 만큼 끌어봐야지. 그 틈에 너희들이 저 인간 다 처리해. 알았지? 저 인간이 물건이면, 저 인간이. 싹다 처리해야 돼. 만약에 뭐라도 남겼다간 어떻게 되지? 아니까. 알지? 그래. 다들 수고해. 알았어. 그 정도는 내가 해줄 테니까. 그럼 다들 몸 조심하고 나중에 다시 보는 거다. 그래. 난 조심해서 처리하고. 함부로 불태우는 건 위험하니까 최대한 불태워서 없을 거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 돼. 인적이 드문 곳 말이야. 최대한. 혹시 뭐니, 인적이 드문 곳이 하더라도 누군가 올수 있다는 거 조심하고. 알았지? 그럼 난 시간 물러갔다 올게. 너네들이 저 있는 처리할 동안 말이야. 걱정 마. 혼낼 수도 있겠지. 혼나는 만큼 시간을 벌어줄게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야. 알았어. 그럼 행운을 빌게. 정아, 너희들도 몸 조심하고, 나도 조심할게. 시간 끌수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볼게. 뭐 어느 정도까지 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. 불태우는 거는 최대한 조심해야 되니까 그거는 일단 밀어두고 최대한 발견할 수 있는 곳, 인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들키지 않는 곳으로 가야 돼. 맞아. 그럼 난 가볼게. 그래. 다들 수고하고, 나중에 다시 보자. 알았어. 갈게.